자, 이번에는 리지 씨가 선택한 노래 들어볼게요. 네. 이거 일부러 그런 거야? 이미지 관리하는 거야? 이것도. 이 왜 노래를 선택했어요? 보수랑은 좀 안 맞지 않나요? 그 뉴에이지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클래식도 좋아하고. 야니 좋아? 야니? 앙대간용 좋아합니다. 오, 네. 야니 싫어요? 야니는 잘 몰라요. 뉴에이지면 야니인데? 야니. 오케이 알았어. 네, 앙대간용. 유키쿠라모토 선생님. 야니는 아예 모르는 정도가 야니인데 뉴에이지하면. 야, 아, 어쨌든 뭐 두 개 됐으니까 인정. 네. 그리고 초등학교 때 성악을 잠시 배웠었어요. 그러면서 너무 관심이 많았었고 그다음에 2002년도 월드컵 때 그때의 감동이나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은 와 진짜 너와 나 모두가 챔피언이 되는 듯한 그런 너무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고 소름 돋고 그런 거. 네, 네. 그래서 골랐어요. 근데 뭐 가장 힘들었을 때는 언제예요? 아, 런닝맨에서 그렇게 된 것도 되게 그때 처음 우울증이었었어요. 딱 처음에 게스트 갔는데 좀 잘 했나 봐요. 그래서 고정으로 알아? 네, 그렇게 고정으로 딱 됐는데 뭐 이래저래 여러 가지로 편집도 많이 되고 근데 막 그렇게 기사에는 고정 멤버가 아니라 장기 게스트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사람들도 야, 너 런닝맨 잘렸냐 물어보면 아니, 나 그때 시트콤 한다고 빠진 거야. 내가 나온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때 좀 힘들었는데 지금은 또 괜찮아요. 살만해요 또. 시간이요. 그래, 상처받았었구나. 상처 맞지. 처음 제가 고정된 거였거든요. 그럼. 런닝맨에서 다시 와달라 그러면 갈 거예요? 네. 또 가요? 아니요. 자존심 없어. 아니요, 아니요. 자존심 없어 괜찮아.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그때 재석이 오빠가 연말 시상식 때 대상을 받고 리지 얘기를 해주셔서 정말 그때 다 풀리고 다 그랬어요. 그런 시간... 게 국민 MC 가는 길이에요? 그런 거 알았어. 감동받았어요. 넌 하지 마. G드래곤하고 연애 소리 났었어. 나 이거 처음 알았네. 그래서 저희 멤버들도 혹시 의심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게 그 One of Kind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 GD의? GD 노래인데 One of Kind. 거기서 One of 리지 이런 노래가 있어요. 건물을 리지. 네. 아, 그래서 계속 라임으로 리지 약간 들어가서. 일부러 넣은 게 아니냐. 약간 의심을 했죠. 근데 아니에요. 노래 이렇게 당당히 리지를 썼는데도? 그거는 오빠가 라임 맞추다가 하신 것 같은데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저는 솔직히 너무 기분 좋던데요? 왜? 기자님이 저희 이사님한테 연락을 했대요. 리지랑 지드래곤이랑 연락을 하는 게 아니냐. 근데 저는 아닌데 자꾸 저한테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와, 내가 그 정도가 되나? 아, 이사도 굉장히 충분해서 야, 너 혹시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된 거야? 충분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저 되게 기분 좋았거든요. 와. 인터넷에도 막 리지랑 지드래곤이랑 봤다. 보긴 뭘 봐요. 그래도 뭐 나름 괜찮네. GD한테도 이렇게. 네, 그래도 오빠가 존재를 알아주신다는 거 자체에 대해서 감사해 일단. 그 GD가 안다는 얘기는 아직 안 했어요. 알죠. 알겠죠. 안다는 얘기를 어떻게 알아요? 건물을 올리지 하면서 리지에 대해서 혼자 가사 쓰면서 얼마나 고심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주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근데 저는 말이죠, 우리 리치가 자신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저 GD 옛날에 꼬마 룰라 출신입니다. 아, 그래요? 그냥 권지용이에요. 리치는 같은 아이돌이고 같은 일을 하는 입장이지만 저희한테는 대선배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저도 좀 대선배니까 잘 좀 봐줘요. 네, 그래서 오빠랑은 말 잘 안 하잖아요. 그냥 꼴보기 싫은 게 아니고. 네, 제가 어려워서. 아, 좀 어렵군요. 리지 씨가 부르는 최대의 코미디 포인트라고 네. 생각했던 네. 정말 재밌을 것 같아서. 조수미의 챔피언. 저기 저희가 태극기 달아드리겠습니다.